해남 땅끝에 여름꽃인 수국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은 수국의 자태와 향기가 관광객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자락이 온통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몽글몽글 탐스럽게 피어난 여름꽃 수국입니다. 푸른빛, 보랏빛, 핑크빛, 파스텔톤의 물감을 풀어놓은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1.6헥타 규모로 조성된 수국단지는 보시는 것처럼 온통 꽃천지입니다. 형형색색의 빛깔과 은은한 꽃향기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꽃망울이 모인 산수국도 신비함을 뽐냅니다. 얼굴 크기만하게 피어난 수국의 모습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덩달아 웃음꽃이 핍니다.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빛깔과 꽃내음은 힐링 공간으로 제격입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손주들하고 와서 힐링하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연인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넓고 꽃도 크고 색감도 이뻐가지고 한눈에 보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수국은 6월과 7월 사이만 볼 수 있는 여름꽃입니다. 땅의 성분에 따라 수국의 색이 달라지는데 염기성일수록 붉은빛을, 산성일수록 푸른빛을 띠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10여 년에 걸쳐 조성한 이곳 수목원은 여름 수국을 비롯해 사계절 꽃피는 정원을 테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품종을 좀 심어서 귀한 품종들로 더 많은 것을 좀 심어서 축제 공간을 좀 넓힐 생각입니다. 은은한 꽃향기와 산내음 가득한 해남 땅끝 수국축제는 다음 달 14일까지 계속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